지금 어딜 가고 계신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일요일을 맞이하여 대부도에 가족여행을 갑니다. 와! 간만에 집 멀리 나와보고 싶어 대부도에 숙소를 예약해뒀다. 주변에 갯벌도 있고 야외 바베큐장도 있는 것 같으니 오늘은 가족 힐링 한번 제대로 하고 오려 한다. 오늘의 영상 포인트 대부도 놀러가기.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김하늘이가 꼭 보고 싶다던 동춘 서커스에 왔다. 아쉽게도 내부 촬영은 불가해서 서커스 내용을 간략히 한 줄 요약하자면 동춘 씨를 동경하게 됐습니다. 슝슝 하는데 한번 점프할 때마다 내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이제 평균 수명을 조금 깎아먹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직관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신고 있던 쪼리를 벗자 뒤를 쳐다보며 인상을 구겼던 앞자리에 소년에게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발이 너무 답답한 걸 어떡해. 들어가 보실까요? 운 좋게도 숙소가 서커스 바로 앞이라 금방 도착했다. 넓어? 와, 딱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탁 트인 현관에 김딸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야,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 스파가 있다길래 별 기대 안 했는데 야, 침대 대신 여기서 자도 될 정도로 컸다. 거기서 누워봐. 너가 짧지 않다는 걸 보여줘.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은 야, 네가 짧은 거야 이게 큰 거야? 이제 여기에서 주변의 멘탈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사를 이어나가는 게 프로다. 바로 이어지는 옆방에 도란도란 앉아서 뭐 먹기 좋은 탁 트인 공간이 있다. 오, 냉장고가 일단 커. 오, 좋네. 오, 시원해. 시원해? 차, 추워. 추워. 이토록 좋은 숙소에 단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 근데 에어컨이 안 돼. 다행히 바람이 잘 통해서 덥진 않았다. 침실인데 굉장히 개방적인. 사장님 뭘. 아, 여긴 둘이서 와야 좋은 방인디. 하신 이유가 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생활이라고는 1%도 없는 침실. 이야, 생각보다 좋지네. 야, 길어 보여 여기서 보니까. 어, 길어 진짜. 근데 머린 커 보이고 삐진 것 같다. 야, 여기 운동장인데 완전? 그렇지, 야, 엄청 넓다. 자, 일단 김한혜가 짐을 풀고 있는 동안에 스파에 물을 한번 받아봅시다. 이거 막 눌렀다가 푹 하고 물이 나오면 곤란하니 폭탄 해체를 하는 기분으로 신중히 건드려보려 한다. 아, 물을 잠깐. 오, 어디선가 물이 새는데 여기다. 오, 다행히 첫 트만의 성공이다. 나 어떻게 나오는지 뚱뚱하게 나오면 그냥 바로 꺼버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이걸 발견했거든요? 이걸 키면은 스파에서 거품이 나오는 구조인데 하나. 아니야. 쫄아서 탈출해버리는 김딸씨. 있어봐. 자, 하나. 이런 곳에 오면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진다. 오, 뭐야, 맺지마 이거. 뭐야 이게? 장난치면 배로 얻어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늘 장난을 치게 된다. 그래도 사이좋게 화해 성공. 그러면 이따 밥 먹을 때 봐요. 안녕.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가려는데 뭔가 부풀어오른 하반신. 저게 공기가 아니고 자신의 실체 일부라고 설명하는 김계정. 굉장해? 김한혜에게 팩트로 두드리 맞는다. 그 뒤 김딸과 적당히 놀아줘 힘을 뺀 뒤 2층에 있는 바베큐장을 올라왔다. 무려 야외 바베큐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숙소에 묵고 있는 게 우리 뻔인 것 같아서 야외 바베큐장을 전세 느낌 맨키로다가 즐길 수가 있었다. 감성이 그냥 폭발한다. 사실 감성보단 식성이지. 후딱 메뉴 소개하고 밥 먹을 준비나 하려 한다. 육사시미, 양송이 버섯과 그리고 각종 주전부리 이렇게 사왔고요. 고기의 설명은 김딸이 하고 싶다고 한다. 이거는 고기 종류들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라고요? 항. 목. 목살. 삼. 삼겹살.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산지 직송으로 어제 받은 가리비.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 그리고 떡갑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워보도록 하자. 오,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지. 뭔가 소리가 안 나서 아쉽지만 맛만 있으면 그만이니까. 조금 탔다. 조금 많이 탔다. 와, 그래도 맛은 죽이네. 이야. 이 다음부턴 그래도 나름 잘 구워 먹었다. 잠시 클로즈업 샷 보고 가시죠. 진짜 맛없게 찍는다. 너무 확대했나? 와, 가리비스. 같이 짠 짜다고 먹어. 짠. 가짠. 가리비 짠이라 없이고 가짠 이러한 건데 지금 들어보니 좀 가짜는 것 같기도 하다. 어, 죽인다. 요런 안주에 또 두꺼비가 빠지면서 파지. 근데 이번 가짜지. 짠.
역시 야외에서 먹는 술맛은 각별하다. 좋다. 나 가끔 올만하네. 좋다, 대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딱히 대부도가 아니어도 즐길 수 있을 것들이긴 한데. 되게 잘 구웠어. 이거 봐, 기름 빠진 거 봐. 기름 덕지덕지 막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잘 빠져. 야, 삼겹살 진짜 맛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맛만 있으면 됐지. 삼겹살에 김치를 참을 수 있는 한국인은 없다. 만약 본인이 그렇다면 조상 중에 외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게도를 한번 조사해보는 걸 추천한다. 너무 맛있어서 순삭해버린 고기들 바로 리필에 들어가 주도록 한다. 삼성 다 죽은 가리비들. 껍데기에 익히기 번거로워서 은박에 올려 구웠는데 이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일단은 카메라 잠깐 내려놓고 좀 먹다가 안녕. 유튜브 아니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오바 안 해도 된다니까. 무료한 타이밍에 각을 뽑아주는 고마운 아내. 야, 대부도는 역시는 역시네. 응? 세멘 바닥에서 가리비가 나오네. 최선을 다해 꼽을 주도록 한다. 우와, 그래도 두 마리 남았다. 우와. 뭐 아무튼 슬슬 날도 서먹해지기 시작하니 여행의 꽃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죠. 재미를 장식할 라면입니다. 라면. 근데 불이 약한지 영 끓지를 않는다. 아니 거기 손가락을 왜 넣어? 이게 너무 안 익으니까. 물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을 포기하는 중이다. 이게 뜨거운 건가 차가운 건가 고민하다 뜨겁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근데 이게 뜨겁기만 하지 물이 끓지를 않아서 그냥 불에 넣어버리니 뭐 한 3초 만에 라면이 완성됐다. 우와, 이게 완성이거든. 면치기 잘하네. 그뒤 김딸의 재롱잔치 구경 좀 하다가 막장입니다. 깔끔하게 먹고 숙소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불에 바닥을 까는 김딸. 매주미가 바닥에서 잘라고? 네. 오. 갑작스런 딸의 독립선언. 내 딸이지만 좀 귀엽긴 하다. 자는 자세도 얌전한 이쁜 김딸. 아니네. 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갯벌 체험을 하러 왔다. 종이랑 꽃게를 한 가득 펴가지고 구워 먹는 거야. 라고 김딸에겐 말해뒀으나 사실은 딸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좀 카메라 봐봐. 너무해. 물론 이대로 당하고 있을 김딸이 아니다. 찰지게 던지는 능력이 수준급이다. 그 뒤로도 끔찍하게 참교육 당한 뒤 깨끗이 씻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한다. 들어올 때는 되게 지금 저쪽 보면은 되게 평평하거든. 잘 발라져 있거든. 나가는 길은 그냥 들어오는 길은 포장도로로 깨끗한데 나갈 땐 비포장길이라며 들어올 땐 손님 나갈 땐 손놈이냐며 역정내는 중이다. 집에 도착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한국인이 여행 갔다 돌아오면 꼭 하는 멘트 1위. 집이 제일 편하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긴 하다.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빠빠이 다들 안녕 빠빠이. 아 그럴까? 배낭에 들어있던 김딸의 장난감이 내 등을 관통해 치명상을 남겼다. 아파.